와, 나는 진짜 우리 각경진 만나기 전에는 풋살이 축구랑 다른지도 몰랐어. 친구들이 풋살하자 그러면은 그냥 미니 축구하는자고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. 와, 근데 풋살만의 매력이 있더만.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파라 전술, 빌드업 로테이션, 또 우리 각경진 형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KJ 전술까지 4기까지 오면서 한 5, 6개월 지났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. 너무 재밌었고. 파라. 그러면은 파라 전술이 도대체 뭐야? 한번 보고 갑시다. 빨간색이 공격, 파란색이 수비, 그렇죠? 검은색이 공. 자, 골키퍼에서 공을 이 앞사람한테 줬어요. 이 선수가 공을 주면서 탁 턴을 하는 순간에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. 그때 그럼 이 선수는 어디 있냐? 이 주는 타이밍에 벌써 얘는 뛰었어. 그러면서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반대로 주고 바로 골이 들어가는 거.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. 빌드업 로테이션. 빌드업 로테이션의 첫 번째는 주고 들어가라, 움직여라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 진영에 있었던 이 뒤에 있는 선수가 나와라, 나와서 골을 받아라. 그 빈 공간을 주고 들어갔던 선수가 채워줘라. 다시 반대로 첫 번째 좋습니다. 패스 앤드 고가 됐습니다. 나와줍니다. 그럼 이 선수는 다시 들어가죠. 다시 주고 들어갑니다. 나와줘. 이게 가장 기본적인 빌드업 로테이션이라는 겁니다.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이 아닌 내 동료를 이용한, 또 내 동료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전술 구현을 했었어요. 첫 번째, 가운데 있는 선수가 사이드로 볼을 줬을 때, 자, 가운데 선수는 당연히 사이드로 나가주면서 앞에서 받아줘야겠지. 그렇게 됐을 때 볼을 잡고 있는 이 사이드 선수는 가운데에서 볼을 움직이는 선수한테 정확하게 주고 사전 움직임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. 접근을 하면 그 볼을 다시 받아서 대각선으로 이어주는 그런 삼각 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적 변화를 가졌었죠. 아, 우리 꼬알레에 지원했던 우리 다양한 선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, 조금 쉬어가지만 앞으로 더 나은,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. 나도 이제 뭐 해외에 좀 나가가지고 진짜 현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, 그런 걸 우리 이제 꼬알레 지원하는 이 풋살 선수들한테 저도 알려줘야 되니까 좀 저도 이제 배워야 되는 이 입장이어서 잠깐 좀 휴식기를 갖고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네.